대부분 많은 사람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겠다라고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타협을 못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만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없는 부분이 저 사람한테 있네. 그랬을 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꽂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다른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격이 그런데 180도로 다르고 아 우리가 좀 비슷한 성향이 있다. 이 사람하고는 정말 이 차이가 극복하기가 어려울 만큼 크다. 이런데 사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에 대해서 너무 괴롭기는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좀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성격이 좀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장점은 좀 편안함이 있어요. 그렇죠. 뭐 굳이 맞추지 않아도 네. 서로 이렇게 딱 퍼즐처럼 네. 맞아 네. 들어가니까. 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좀 느낄 수 있고 뭐 이래서 이제 좀 네. 편안함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정이 조금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열정이 너무 많은 선생님부터 네. 싸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성격이 똑같은 부부라도요. 둘 다 불같은 성격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서로 냉랭하게 서로 모른 척 한다면 제가 상담했던 부부 중에 10년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사셨다는 부부도 계셨어요. 성격 검사를 봤는데 똑같이 나와요. 나도 이런데 너까지 이래. 아휴.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해봤자 이제 필요 네. 없다는 걸 이제 살다 보니까 네. 깨닫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아니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한쪽에서 대화를 안 하고 침묵을 하면 한쪽에서 못 견뎌 가지고 어떻게든지 긁어 이제 그걸 해야 예, 되는데 긁어서라도 대화를 하자 그러고 막 무슨 방법을 써 가지고 이 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부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그거를 서로 문제 해결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네. 근데 완전히 100% 똑같은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해서 우선 좀 이해를 하면서 같이 좀 보완해 간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아니 근데요. 저는 네. 저 보면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아니 내가 이게 정말 늙게 늙었나 저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예. 제 남편하고 문제는 큰 걱정이 뭐 내가 이 상처를 알았는지 뭐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야 이거 아들 장가 보내겠나 요즘 여자들은 조금 우리 때보다 드세졌죠 확실히. 좀 이게 똑똑해진 자기 주장, 자기 주장이 네. 강해지고, 네네, 그러니까 개성도 네. 강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 주장도 분명히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부모님, 어머님이 사신 거를 이미 보고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참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려감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수평적으로 양성평등적으로 가는 이런 과도기 내지는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부가 각자 그러니까 남편들도 자기 주장이 좀 있고 여자도 자기 주장이 있는데 이게 꼭 부딪히는 방법이 아니고 여기 대화에서 아까 그랬구나 하는 방법을 하면서 서로 개성 있게 서로 존중해주고 맞춰가면 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저러고 싸우면 또 캠프 보내고 그러면 속 시끄러워 어떡하죠? 그런 걱정이 좀 돼요. 선생님. 아 그런데 선생님 이 캠프에 오신 분은 지금 이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셨잖아요. 네. 자기 아내 자랑하기 급급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내에 대한 사랑들은 다 지극했었는데 네. 단지 표현을 못했던 게 아닌가. 네. 네.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런 거지 그 밑바닥엔 지금 사랑이 가득하잖아요. 캠프에 오거나 부부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사랑이 그득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아내는 네. 남편 자랑 안 하던데. 그렇죠. 부모님도 그렇네요. 아내분들이 오히려 불만들이 더 많으셨나 봐요. 아, 분명히 자랑할 거리가 분명히 있고 이야기를 또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남편들 보면 그 이제 내 아내가 아까 그 부분 이제 공부하시는 네네. 그 네네. 아내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 아내가 참 똑똑하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기특한 마음으로 또 보고 그리고 또 이 세 그 이 이 감정형의 아내를 둔 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그 네 그 네. 남편분도 내 아내가 그 엄마로서의 어떤 역할을 예쁘다. 하거나 그러니까요. 예뻐 보인다. 그리고 새로운 감정에 아까 손잡는데 뭔가 뭉클하게 어색하긴 했지만 또 이런 새로운 감정이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예뻐 보이다고 얘기하시고 그 재혼 네. 커플도 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애정과 감정들이 사실은 그득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항상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역할이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며느리로서 네. 또 아내로서 그리고 또 엄마로서 그런 모든 것에 완벽한 거를 서로 기대하다 보니 그래서 좀 이렇게
기대치하고는 좀 네. 벗어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엄마로서 역할을 잘하는 네.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는데 네. 또 애들한테 너무 집중하고 나한테 이렇게 소홀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서운하고. 네. 그렇잖아요, 선생님. 네. 그런데 이제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게 기본적인 거를 있어야 되죠. 자기 자신은 그럼 완벽한가? 이거를 또 살펴보셔야 돼요. 우린 다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갈등 없는 부부도 없고 상처 없는 사람도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다라는 거는 그 이면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아우러져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니,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지금 오래 살았잖아요. 30몇 년을 살았는데 네. 그래도 또 아직도 내가 모르고 있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또 있을 수 있겠구나. 또 그래요. 저런 걸 보면서 남의 얘기 들으면서 또 우리 얘기도 하면서 서로서로 아직도 노력하면서 치유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또 그런 생각이 또 좀 드네요. 그래요. 어떻게 네. 보면 내 얘기를 막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네. 타산지석이라도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남의 네.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는 정말 저희 부부캠프에 참여해 주신 이 새쌍이 부부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리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부부캠프 대단원의 마늘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 그동안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부가 얼마나 변화를 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부들을 위해서도 또 많은 또 미래의 행복도 같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숙희 원장님, 이혜정 씨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부모를 위해서 늘 항상 애써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중비책에서 프리미엄 베이비 한방 스킨케어 세트 드리고요. 아이를 위한 에어백 보네스트 베네스트에서 에어카시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은 부모, 멘토를 만나다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내일은 김무열 원장님과 함께 우리 가족의 길을 살리는 마사지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내일도 10시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